이렇게 귀한 크리스마스 칸테타 위대한 탄생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사의 주제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배가 저하고 좀 비슷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조용필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위대한 주님의 탄생이 위대한 이유는 그리 안 하셔도 되실 분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의 생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탄생한 장소도 매우 중요해요. 궁궐에 태어나지 않고 호화로운 곳에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짐승들의 집에 거기에 다 배설물도 있고 냄새나는 곳에 막 태어난 아기를 뉘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분신과도 같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위대한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이 저녁에 주님 오심을 같이 축하하고 또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세팅이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제가 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실 때가 됐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아, 제가 나가서 문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시여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어느 고요한 밤,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왕이 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늘의 왕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 영광 빛은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 황량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이 먹을 풀을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죠.
참 외롭고 힘겨운 삶입니다. 들판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많이 어둡습니다. 그 어둠 사이로 들짐승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밤중엔 졸지도 못하고 꼬박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지킨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내야만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어요. 보통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비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본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치더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랐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란 걸 곧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했거든요. 아, 메시아가 나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지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곳엔 정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아주 작고 작은 아기가 구유 위에 누워 있더군요. 믿을 수 없이 작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곳엔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기운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말해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자이지만 우리가 들판에서 놀라운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스스로 낮아지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성대한 축하와 경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초라한 말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두고 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이 세상은 평화가 가득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다. 구주 나심을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쁜 찬송을 드리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기억하며 그 기쁜 소식을 만망에 전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